자, 인구왕보. 오늘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 이 부처님의 제자인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병이 든 거죠. 부처님께서 간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그렇게 부처님의 간호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와띠거든요. 그 사와띠에 띠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착하게 산 청년이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법문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제 근데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정리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띠싸 비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돼서 어느 정도 수행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스럼이 커지더니 종기가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가 또 터지고 거기서 피고름이 나와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몸에 옷과 몸 사이에 막 들러붙죠. 피고름이 나고 아주 썩은 독한 냄새가 나. 근데 의사들이 왔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피부병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썩은 냄새. 고름이, 피고름이 썩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 냄새였겠죠. 그래서 냄새가 난 띠싸라는 뜻으로 뿌띠 갔다 띠싸. 냄새난 띠싸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띠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뼈마디가 이제 굳어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지간한 건 간호를 좀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스님들도 간호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곧 죽겠다 싶어갖고 그냥 그분을 띠싸를 헛간에다가 방치를 해뒀습니다. 때가 되면 죽겠지. 뿌띠 갖다 띠싸는 혼자 버려진 채로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봐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이 제자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나를 이제 쭉 봅니다. 그런데 목숨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근데 수행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헛간으로 가십니다. 열애향실에서 나와서 열애향실 향기로운 향이 난다 해서 열애향실이라고 하고 이거를 간다꾸띠라고 하는데 법당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이 곧 열애향실이다. 우리는 열애향실을 뭘로 표현하죠? 대웅전이라 하죠. 열애향실, 대웅전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열애향실에서 나와서 이제 헛간으로 가십니다. 가셔서는 물그릇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불을 피워서 이제 물을 데핍니다. 그리고 띠싸기 갑니다. 눈치가 채죠. 부처님께서 다 하시는 걸 보니 헛간 앞에서 불을 피우고 물을 데피고 계시니까 아, 저 띠싸를 씻기려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팽개쳐뒀다가 이때 갑자기 나와서 먼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열애가 직접 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세요. 물을 이게 좀 따뜻해진 물을 갖고 띠싸에게 뿌려서 먼저 이게 피고름이 말라붙어서 옷과 몸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씻기려면은 옷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벗기면 뜯겨.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물을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고통도 좀 덜하게 하고 잘 옷이 피부에서 잘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좀 따뜻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옷을 벗겨요. 벗겨서 옷을 직접 빱니다. 피고름에 쩔은 옷을 다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에 널어놓습니다. 직접 하시고는 그리고 환자를 이제 목욕을 다시 따뜻한 물로 깨끗이 구석구석. 그동안 시간이 한참 걸렸고 다행히 옷은 전부 다
마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스스로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려져 있고 피고름이 늘 흐르고 그러면 고통이 함께 수반됐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온몸을 깨끗이 목욕을 했고 옷도 깨끗하게 이제 다시 입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안정되게 조용히 침상에 누웠죠. 그리고는 그 곁에 서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어떤 법문을 했는지 볼까요? 띠싸 비구가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있으면 부처님이 이곳에 이렇게 쭉 계시면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삥 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들어라 하는 의미로 법문을 하죠. 비구들이여, 오래지 않아 이 몸은 흙바닥에 버려지고 또한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린다.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썩은 나무 토막보다 소용없을 것이다. 몸의 무상함, 몸이 뭉쳐져 있는 것일 뿐이다. 덩어리져 있다. 그래서 이 몸은 부질없음, 몸뚱이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 환자에게 법문을 해줍니다. 정말 그 이때 이 띠싸 비구는 잠깐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부처님의 법문까지 들으니까 그때 법문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을 성취를 했어요. 그리고 목숨이 다했습니다. 열반에 들었죠. 입적을 보이신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례까지 직접 주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리를 수습해서 또 안치하라고도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처님께서 이것은 한번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스님들도 간병이라는 소임이 있어요. 이 간병이라는 소임은 간병실이 있거든요. 간병실에 가면 약이 쫙 종류별로 진열이 되어 있어. 그리고 환자가 누울 수 있게끔 또 침상이 있고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환자가 그 방으로 옮겨옵니다. 일종의 병실과 같은 공간이에요. 간병을 맡은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 환자를 위해서 그 식사 같은 거,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고 또 환자가 너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직접 데려가고 함께 있고 돌봐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병인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간병이 절에서 쓴 이름이네. 우리 왜냐하면 절은 오랫동안 간병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임은 평상시에는 일이 없어요. 그냥 방만 청소해 놓으면 돼.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면 일이 생겨. 이 간병이 생기게 된 원인은 뭐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띠싸 비구를 위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이후로 이 간병이란 소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간병이란 소임이 있고요. 네. 사리도 수습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띠싸 비구는 아라한을 성취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를 터득했는데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끝에 열반에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질문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목숨을 마치는데 띠싸 비구는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나 하니까 부처님께서 뿌띠까따 띠싸의 전생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자, 전생 가섭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예전 부처님이시죠. 이때 직업은 뭐냐면 새에게 덫을 놔서 새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새 사냥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왕실에서 특별히 왕실과 계약을 했어요. 네가 잡은 모든 것은 왕실로 줘라. 돈은 넉넉히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약간의 횡령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 납품 안 하고 일부를 좀 빼돌려 가지고 뒀다가 저기 시장으로 해서 팝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이제 왕실에서 받는 돈 말고 뒷돈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는 새가 많이 잡힐 때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좀 보관을 해야 돼. 근데 장소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잡은 새의 날갯죽지를 부러뜨리고 다리도 꺾고 그래서 도망 못하게 많이 한꺼번에 내놓으면 들켜요. 이 사람은 왕실 전용 새잡인데 물건이 너무 많이 돈다 그러면 들키해서 조금 조금씩 내놔야 돼.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지.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스님이 이제 오게 됩니다. 탁발을 하러 와요. 근데 그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여법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아주 자비로운 모습이었는지 이 사람이 갑자기 스님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스님께 오늘 올린 공양의 공덕으로 저 또한 스님처럼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스님께 공양을 올렸죠. 스님께서는 선제 선제라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축원을 해주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부처님도 자주 썼던 말이거든요. 선제 선제라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선제 선제라 라고 하고 이것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 착하고 착하도다 라고 하고 빨리어로 표현하면 사두가 되는 거예요. 사두.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가보면 스리랑카 인도 다 공통입니다. 공양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항상 사두 사두 사두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음식을 공양 올렸다 그러면 이제 상에 쫙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날 보시한 그날 설판에 참여한 불자가 와가지고 그 상 귀퉁이를 잡고 스님도 상을 잡아요. 그리고 함께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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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세 번 외치죠.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훌륭하다라고 칭찬한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받으며 저렇게 해주는 것이 오라요. 뭐 가끔 그런 게 있어. 그 뭔가 봉투를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주면서 막 주머니에 찔러주려는 분이 계셔. 근데 불교적으로는 스님들은 그렇게 보시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뒷주머니로 찔러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봉투해 갖고 스님 공양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잡아서 공양 잘 받고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스님은 칭찬을 해줘야 되죠. 칭찬하면 그게 바로 보시를 잘 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업을 다행스럽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띠싸의 전생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님을 보고 공양을 잘 올리고 훌륭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아란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기 전에 지은 악행은 그와 같이 스스로의 몸을 괴롭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업을 어느 정도는 마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업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를 했던 의도했던 간에 지을 수밖에 없어. 안 지은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은 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업을 지었으면 내가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겠다는 마음 갖고 이건 없던 일이야 라고 자꾸 치부하게 되면 다음 생에 받을 때 굉장히 훨씬 고통스럽게 되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업을 친다 그럴 때 각오를 하세요. 아, 이건 뭐 할 수 없다.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약간의 업을 짓기로 내가 작정을 했고 하지만 나는 이 업을 내 스스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업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나마 받을 때 억울함이 없이 받을 수 있고 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자꾸 도망가려는 마음 말고 그냥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러면 뭐 좀 낫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선을 안 업을 안 짓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없이 짓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반대급부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그 되게 인상 깊고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각종 있잖아요. 불교에 이제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진각종이 있어요. 근데 진각종은 개인마다 지갑을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 지갑도 오는 저금통 같은 거.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내가 동물 죽은 걸 봤어. 그러면 이제 염불을 하고 거기다가 보시를 해. 뭐 정하 자기 나름대로 정하 천 원을 보시하겠다. 그럼 천 원을 보시하고 이렇게 해. 그러다 어느 날 또 친구와 있다가 언쟁이 났어. 그래갖고 이제 욕을 했어. 그러면 문득 아 내가 욕했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을 보시 지갑에 넣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업을 지을 때마다 보시하는 지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업을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쌓이겠죠. 어쨌든 다 모이면 어떻게 된다? 절에 가서 보시한다. 거기는 시민당이죠. 시민당에 가서 보시한다.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다.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악업을 지은 것만 아니라 악업을 지으면서 동시에 선업도 함께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상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내 업이 좀 공덕으로 내가 한 10대를 맞아야 돼. 다음 생에 그런 업이 나 마주쳤어. 근데 나는 그 업을 지음과 동시에 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같으면 맨살에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겨울 두툼한 누비 옷을 입었지. 그래서 10대를 맞아도 덜 아파.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 업이 좀 훨씬 내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하셔라. 그리고 더불어서 정면 돌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악업을 분명히 내가 나쁜 행동이다 했을 때는 더불어서 함께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절에 와서 기도에 동참하거나 설판을 올리거나 여러 방법을 좀 하신다면 또 좋은 일을 함께 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훨씬 그 악업은 내가 견딜 만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항상 앞 시간에 기도와 축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편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이쪽으로 이제 문자나 통화를 하시면은 신청을 하면은 축원을 해드립니다. 축원에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연휴인데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잘 보낸 것이다. 추석을 잘 보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절에서는 내일은 지장제일이네요. 네, 절에 간 날입니다. 또 절에 가셔서 또 제일 참가하면서 공덕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